계속 또 하고 10년 뒤에 또 하고 보통 이 수술은 효과가 오래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세에 한 분이 만약에 75세에 쳐졌다고 해도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DA성형외과 남동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안면거상술이란 무엇인가요? 네, 안면거상이라는 거는 처진 얼굴의 피부를 결국은 끌어당겨서 팽팽하게 만드는 수술인데 요즘 개념은 피부만 당기는 게 아니고 피부 밑에 있는 그 스마트층을 당기는 수술을 말합니다. 스마트층을 당기려면 그 유지인대가 있는데 유지인대를 반드시 끊어내고 스마트층을 들어올려서 절제해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강력한 주름 개선 효과가 있고 팽팽한 얼굴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 있고요. 동안 수술 중에서 대표적인 수술이죠. 네. 원장님, 스마트층과 유지인대랑 저한테 어떤 건가요? 네, 스마트층이란 피하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 이 피하 근육은 뼈와의 연결이 없이 피하에서 그 스스로 작용하는 그런 근육입니다. 보통 이 유지인대는 정면 부분과 측면 부분의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피부나 얼굴 조직이 처지더라도 더 이상 많이 안 처지게 뼈에서 스마트층을 관통해서 피부까지 그 단단한 조직으로 그 고정을 해서 더 이상 처지지 않게 해주는 조직을 유지인대라고 하는데 보통 이 유지인대는 광대와 그 광대의 궁 그 사이에 많이 치밀하게 그 조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작근 앞쪽에 한 세 군데 정도 그 유지인대가 발달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안면거상술은 어떤 원리인가요? 네, 그 안면거상은 요즘에는 그 옛날이랑 틀리게 그 유지인대를 완전히 절단을 하고 완벽하게 스마트층을 들어올리는 것을 추구를 하면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인대를 끊어내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나무 뿌리를 연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논문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논문에서 그림을 발췌를 했는데요. 유지인대라는 거는 그 나무와 좀 비슷합니다. 그 나무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이 골막이랑 붙어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지인대는 뼈에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층을 뚫고 피부까지 연결되는 그런 질긴 조직인데 골막층에 있는 쪽은 나무 기둥에 해당을 하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가지가 이제 뻗어나면서 피부에 이제 광범위하게 유착을 함으로써 피부가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안면거상 수술로 개선할 수 있는 주름 부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안면거상으로 이제 첫 번째로는 팔자 주름을 개선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뺨. 그리고 나이가 한 50대, 60대가 되면 팔자 주름과 비슷하게 입가에도 주름이 나타나는데 이 주름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안면거상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절개 라인이 길이 쪽으로 넘어가면서 목주름도 개선 가능하고요. 중앙에 닭벼슬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그 처짐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눈썹이 처진 분들은 보통 이마거상을 통해서 눈꺼풀 처짐도 해결 가능하고 이마주름도 개선 가능하고 또 한 가지 미간주름도 깨끗하게 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얼굴을 개선할 수 있는 수술이 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 유지인대를 끊으면 피부가 더 빨리 처진다는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유지인대를 제대로 안 끊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유지인대를 끊은 다음에는 스마트층을 끌어당긴 다음에 봉합을 하게 되면 끊어진 유지인대가 다시 유착이 되고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지는 일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그 유지인대를 끊지 않았다고 해서 뭐 당장에 처음에는 수술이 잘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수술 후에는 2, 3개월 가량 붓기가 있는데 그 붓기가 빠지는 회복 기간, 그 기간에는 유지인대를 끊지 않아도 안면거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붓기가 빠진 다음에는 피부가 또 많이 처지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스마트층을 제대로 당기고 유지인대를
끊으면서 한 수술과 유지인대를 손을 대지 않고 한 수술은 장기적으로 지내보면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면고상 수술 효과는 영구적이다? 안면고상이 사실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노화가 안 된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이제 생활함에 따라 중력의 영향도 계속 받고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이나 이런 성분들이 계속 양도 적어지고 노화를 하기 때문에 영구적일 수는 없겠죠. 다만 그 기간이 안면거상을 한 경우에는 뭐 15년에서 20년 정도 그 효과를 좀 오래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리프팅처럼 그렇게 금방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안면거상 수술을 하면 재수술은 할 수 없나요? 재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후에 또 처지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수술은 효과가 오래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세에 한 번 한 분이 만약에 75세에 처졌다고 해도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진 않겠죠. 제가 보기에는 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흉이 크게 나지는 않지만 또 사람에 따라 흉에 민감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6개월이나 1년 후에 레이저나 그런 걸로 흉을 감소하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흉터에 대한 걱정은 저는 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면거상 수술은 50대 이상만 가능한가요? 요즘 안면거상은 젊은 층에서도 많이 하고요. 이제 안면 윤곽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앞광대 처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고정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절개나 그런 범위도 젊은 층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그 긴 절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절개 리프팅을 통해서 충분히 그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도 요즘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면거상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